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모든 것 베이시스트 조원상입니다. 지난 저의 팬더 영상에서 리뷰 영상에서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네, 오늘 악기는 켄 스미스의 헤드리안 페라우 시그네처 베이스입니다. 헤드리안 페라우는 네, 베이스 연주자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엄청난 연주로 전 세계의 베이시스트들을 놀라게 하던 네, 놀라게 하고 있고 놀라게 했던 현재 진행형인 뭐 레전드로 가고 있는 그런 베이시스트입니다. 사실 이 켄 스미스 이 버너 모델은 오래전에 단종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헤드리안 페라우가 이제 워낙 유명해지고 버너 모델을 메인으로 이제 쓰고 있다 보니 켄 스미스에서 이 헤드리안 페라우 모델로만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죽어있던 모델을 다시 살리는 네, 그런 연주자가 헤드리안 페라우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해외에서는 좀 나온 지 좀 된 것 같아요. 이 버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된 악기고요. 네, 기존에 있던 버너 모델하고는 좀 모델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프리앰프가 3EQ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2EQ인데 미들이 네,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솔로잉이 많으니까 이 미드를 이제 추가를 한 것 같은데요. 프리앰프의 변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액폐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픽업 밸런스 요렇게 요렇게가 베이스, 미들, 트러블 이렇게 세 개가 EQ입니다. 그 다음에 이 켄 스미스 로고가 박힌 이제 켄 스미스 싱글 픽업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굉장히 줄을 많이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손만 갖다 대도 그냥 소리가 날 정도로 네, 그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줄 간격이 이제 굉장히 좁아요. 이게 16.5인지 16.9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는 뭐 스펙지 뭐 구글링 이제 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서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켄 스미스답게 굉장히 미들 영역대가 단단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솔로잉과 뭐 코드 주법 뿐만 아니라 반주에서도 혹은 세션에서도 뭐 굉장히 이 단단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세션에서도 충분히 네, 쓸 수 있는 악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버너 모델보다는 톤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부티크해졌다. 굉장히 기름지고 단단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응도 빠르고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툭툭툭 튀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의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가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이제 켄 스미스는 이 바디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미들이 좀 세게 나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포데라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디 이 두께가요. 네. 그리고 이 두께가 얇다 보니까 앰프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칠 때에도 울림이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포데라를 치다가 이걸 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미들 영역대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EQ는 지금 센터에 있습니다. 한번 연주를 간단한 스케일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로우비가 굉장하죠. 네, 굉장히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네, 이런 이제 코드 주법도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 로, 디나, 시 말고 여기 F 한번 쳐볼게요. 네, 굉장히 선명하죠. 네, 여기 지금 C인데요. 대부분 여기 로우 B 치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음이 떨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충분히 쳐도 이렇게 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관의 이 울림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오지만은 되게 선명하게 나오지만 이런 단단함을 갖고 있다. 네, 이게 사실 뭐 켄 스미스의 맛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이스를 한번 좀 올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되게 이제 많이 부스트 안 했는데 확 올라오죠. 기분 좋은 저음입니다. 그러니까 켄 스미스의 이 단단함 이거를 보완해주는 이 저음. 예, 피킹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되게 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뒤에서 치면 앞에서 쳐볼까요? 네. 여기에서 제 미드를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미들이 아니라 트러블을 좀 아예 컷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죠? 다시 트러블을 원래대로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깎으면 네, 지금 리어 픽업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단단한 톤이 나오죠. 들을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톤 메이킹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미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미드를 네, 더 단단해지죠. 네, 이런 톤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멋있죠. 다시 미드를 빼볼게요. 네, 베이스를 다시 원래대로. 그 다음에 트래블도 원래대로. 네, 이게 원래 톤입니다. 베이스하고 미드를 다시 올리고 트러블 원래 깎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어로 가니까 지금 노이즈가 좀 있는데 네, 이런 톤으로 바뀝니다. 손톱이 굉장히 이제 단단해지죠. 자, 여기서 베이스를 더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센터입니다. 네. 베이스. 네, 제가 지금 손톱이 조금 길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슬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베이스하고 트러블을 좀 올린 상태에서 미들은 가운데고요. 여기서 한번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미스 소리가 납니다. 미들 좀 빼볼게요. 네. 네,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켄 스미스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 뼈대가 되는 톤을 갖고 있으면서 헤드리안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 미들에 따라서 굉장히 더 단단하고 도드라진 그리고 솔로잉 할 때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리고 코드 주법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어떤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세션 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베이스의 이 단단한 스타일, 뭐 예를 들면 블랙 가스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즈 그리고 또 뭐 발라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베이스가 아닌가, 되게 유니크하고 독특하면서도 되게 좀 특별한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뮤직맨에서 나온 그 스팅레이 5, 네, 서브, SUB 네, 그 모델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베이스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